이번 주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. 어제는 군 사이에 끊겼던 통신선을 다시 잇기로 했고 오늘부터는 철도와 도로를 또 연결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. 김태훈 기자입니다. 남북을 잇는 군 통신선 가운데 서해 통신선은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 우리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맞대응으로 차단했습니다. 동해 통신선은 2013년 산불로 소실됐습니다. 남북은 지난 14일 장성급 회담 합의에 따라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첫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. 남북 양측은 각각 파악하고 있는 통신선의 현재 상태를 공유하고 복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올 초 동케이블 회선을 일부 손본 서해 통신선은 나머지 회선에 대한 복구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고 불에 탄 동해 통신선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, 소요기간 등을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 남북은 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, 산림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분과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 철도협력회의를 시작으로 28일에는 도로분과회의가 각각 판문점에서 열립니다. 산림협력회의는 다음 달 4일로 날짜를 확정했고 회의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철도와 도로 연결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실태조사 등 사전 조치를 위한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